초구를 성공하지 못했던 김가요. 네, 빨간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 두껍게 처리하면서 옵니다. 김가현 선수의 정확한 득점 성공합니다. 어머님이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고 해서 아무도 매일 요즘에 오시더라고요. 네, 불독서에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이 최고의 서포터즈죠. 네,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시작한 이후에 스핀볼인데 이거 넘어가나요? 네, 지금은 끌림이 조금 덜했죠. 네. 지난 1라운드 대결에서는 차이람 선수는 이신영 선수와 함께 나와서 네. 김가영, 사카이, 아야코 선수를 만났습니다만 이때는 9대7로 김가영, 사카이, 아야코가 승리했습니다. 네, 뒤돌리기 스핀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김가영 선수의 득점. 김가영 선수 이번 공은 깔끔하게 처리하는군요. 네, 정말 연습이 많이 된 걸로 보여요. 지금 희만배도 나는 무조건 칠 수 있다라는 희만배입니다. 지금 이 희만배는. 네. 자, 그러면서 다음 공 배치가 네, 칠만한 배치가 왔고요. 그렇습니다. 야, 퀸 김가영. 네, 뒤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이렇게 시작을 한 이후에 이게 넘어가지 네.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속 득점이 처음 나오는 2세트의 하나 카드.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하얀 공 왼쪽으로 시작을 한 이후에 회전량을 좀 빼줬어요, 김가영 선수가. 그리고 힘도 약간 빼줬기 때문에 3쿠션에서 득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하얀 공이냐 빨간 공이냐. 예. 김가영 선수는 흰 공을 더 선택할 건지 빨간 공이네요. 빨간 공이에요 이거. 빨간 공이네요. 네. 네. 아, 이야기였었군요. 네. 하얀 공을 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원뱅크. 네, 보기에는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 네. 치는 사람은 정말 힘들었던. 그러네요. 네, 데크샷이었습니다. 최성훈 선수 나와서 네.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배치 타임아웃 할 때 네. 재밌는 게 네. 아, 최성훈 선수 따로 있고 배치 따로 있고 반죽 따로 있고 자 걸치기! 걸렸어요. 와, 참 믿을 수 없네요. 잘 쳤는데 정말 잘 쳤죠. 예, 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얇은 두께를 맞으면서 내 공이 여기서 살짝 휘어지거든요. 야, 마지막에 약간 휘어지면서 네, 그럼 각도가 좀 좁혀지는데 예. 자, 이게 또 안 맞아줍니다. 김가영 선수의 옆 돌리기 놓치지 않는군요. 지금 좁은 각도 옆 돌리기 왼쪽구도 잘 갖다 놨고요. 일단 좁은 각도라고 해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지금 시도를 합니다. 두꺼운 두께로 내공 회전을 빼놓은 상태에서 각도를 형성을 하네요.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표정의 김가영 선수입니다. 혼자 6점. 네, 지금도 뒤돌리기. 오, 키스 없이 갑니다. 성공! 두 번의 키스 위험이 있었군요. 네, 지금도 생각보다는 좀 두껍게 일적과 맞았어요. 지금보다 좀 더 얇은 두께를 좀 선택을 했을 건데 네, 좀 두껍게 맞으면서 하얀 공 쪽으로 오는 키스가 날 뻔했어요. 연속 2득점 성공하면서 7점. 네, 지금도 뒤돌리기를 짧게 가나요? 뒤돌리기 샷 옵니다. 성공. 자, 김가영 선수가 좀 두께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알려진 선수인데 이런 기술력까지 갖추면은 예. 정말 힘드네요. 정말 잘 치네요.
지금도 얇은 두께로 네, 끌어주는 거거든요. 밀림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주면서 네. 아이템 장착을 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네. 하면서 응원하고 있고 혼자 다 할 것 같네요. 네, 앞돌리기 짧게인데 뭐 만만치는 않아요. 앞돌리기 짧게 김가영 선수는 무난할 것 같은데요. 성공합니다. 혼자 9득점. 사카야 아야코 선수는 그냥 네. 예 좋아합니다. 김가영 선수가 혼자 9득점을 하면서 네.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하나카드의 전략입니다. 역시는 역시입니다. 네. 네. 아 마지막 공도 두께가 보기에는 쉬워 보지만 굉장히 어려운 두께거든요. 자, 깔끔합니다. 김가영 선수가 뭐 하나하나 혼자 득점하면서 하나카드에게 2세트 승리를 안겨줍니다.